안녕하십니까. 아, 이제는 완연한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점점 겨울 날씨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오늘도 맨발 걷기 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실천하기 위하여 천마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 운동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기를 기피하고 도전하지 않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겨울철입니다. 그렇지만 강한 도전 정신과 강한 신념과 의지로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실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따뜻한 양지 쪽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날씨가 춥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순수한 목적으로서 추위와 싸워 나가면서 맨발 걷기 운동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점점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맨발 걷기 운동은 사계절 내내 맨발 걷기 운동을 해야지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발 걷기 운동을 봄, 여름, 가을까지만 하면 겨울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과는 매우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의학적, 과학적 전문가들에 의하여 검증되고 있는 것이며, 현재 또한 저 역시도 맨발 걷기 운동을 겨울철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에 맨발 걷기 운동의 효과가 전혀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제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까지 맨발 걷기 운동을 하였지만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맨발 걷기 운동이라는 중요한 실천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운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지구 표면의 자유전자를 몸속의 플러스 전자와 결합하여 몸속의 정전기나 활성화 산소를 배출하고 제2의 심장인 발바닥을 자극하여 오장육부와 뇌의 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아주 과학적인 운동이 바로 맨발 걷기 운동이라는 사실이며, 이 맨발 걷기 운동은 자연 환경 속에서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이러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 그대로의 황토 흙에서 맨발 걷기 접지를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그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짐으로써 건강한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맨발 걷기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겨울철에도 지켜 나가야 되겠다는 강한 신념과 실천이 바로 자신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이 바로 자신의 인생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누가 평가하더라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을 통하여 질병을 앓고 병원의 진단에 의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스스로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중요한 맨발 걷기 운동의 효과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초겨울이 왔습니다. 낙엽은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쌓여진 낙엽을 보면서 맨발 걷기 접지를 하면서 나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서 맨발 걷기 운동의 효과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겨울철에도 추위와 싸워가면서 열심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발바닥이 차갑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단련하였고 봄, 여름, 가을까지 열심히 접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날씨에도 가감하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조건이 있는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넘치는 습관화된 육체와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한 몸이 되어 지구 표면의 자유전자와 마이너스 전자와 몸속의 플러스 전자가 결합되는 이러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해 나가는 이러한 자연 환경 조건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을 겨울철에도 강한 육체와 정신력으로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지켜나가는 아주 소중한 맨발 걷기 운동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고 그 결과물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초겨울의 향기를 마음껏 느끼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고 이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건강과 연결시키는 맨발 걷기 운동을 겨울철에도 추위와 싸워가면서 열심히 강한 신념과 의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나 자신의 실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용기가 있다면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